북한이 예상을 깨고 어제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이름도 화성 12형이다. 이런 사실까지 드러났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해라. 우리도 북한이 도발하면 이렇게 공격에 나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보이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우리 군은 즉각 전투기로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 공군의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북한 정권 지도부를 섬멸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동안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식 기자도 뭐, 예. 영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바쁩니다. 예. 북한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도발 행위 계속하고, 김정은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도발 행위의 의도는 뭐지? 저 발언의 뜻은 뭐지? 해석하는 게 전부 아닌가. 이런 네.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뿐 아니라 사실 이제 언론은 어차피 이제 보도하고 해석하고 뭐 전망하고 이런 직업인데 사실은 제일 갑갑한 거는 정부겠죠. 정부는 이제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해법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어떤 독자적인 해법을 내놓기가 어려운 국면이고 갈수록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는데 운전대를 잡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갈수록 이 격화되는 위기를 위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제 위기 관리라고 그러죠.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향후 한 2, 3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다고 한다면은 재판부가 검찰의 판단을 거의 그대로 모두 받아들인 셈이네요. 그렇죠. 형량이 많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경찰이 4년 구형을 했지만 최근에 이게 유죄 인정됐던 그 고등법원 예전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거보다 1년이 더 더해져서 지금 4년이 선고된 거고 검찰의 구형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 여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확인이 되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2년 전에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정 구속됐군요. 징역 4년 선고받고 바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별도로 활동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또 다른 정황이 공개가 된다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또 다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다시 받게 되고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법, 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서 유죄 선고받았고요. 징역 4년 선고받자마자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말이죠. 예. 우리나라 군이 북한에 대해서 지휘부를 섬멸하는 폭격 훈련 예. 실시했는데 예. 우리 공군의 이 훈련 영상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 좀 보여주기식 아니었느냐 예.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북한 발사가 있자마자 이제 그 F-15K 전투기가 가서 이제 MK-84라는 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예. 이 한 그 폭발력이 한 1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무기긴 한데 뭐 유도 기능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냥 미사일 쏘면은 그냥 갖다가 이 그 폭발시키는 건데 멀리는 예. 우리가 영화나 또 이 자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전쟁이나 6.25 전쟁이나 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그 어디 상공 나가서 거기서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무기 그런 거죠. 재래식 무기라는 얘기죠. 요새는 보면은 그 이제 투하를 하면 정밀 유도로 해서 정확히 이제 십자 표적까지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북한의 최고 그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는 무기가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이전 정부까지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합참해서 이제 상당히 이 우락부락한 그 군복을 입은 그 장성들이 나와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하고는 이제 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미사일 발사 훈련 이런 거를 하고 이번에 이제 전투기 폭격 훈련까지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기가 북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도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게 저기 어쨌든 뭐 이게 실질적인 대응 무기가 되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만 볼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비판의 논거는 조금 더 성능이 개량된 GBU-31이라는 합동 직격탄도 있는데 그런 거라도 왜 안 썼는지 모르겠다. 북한은 저렇게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 개발했다 이런 걸 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재래식 무기를 써서 보복 공격 능력 과시했다 이게 그 말이 되냐? 첨단 무기는요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전에 이게 한 발 들어오는 것도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억대거든요. 억대 10억대 그런데 그거를 연습에 이렇게 쓰는 거하고 실전을 위해서 비축해 놓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느냐 또 이런 판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북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고철점이면 김정은이 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됐죠. 발사하고 나서 현장 상황도 참관하고 그러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이렇게 북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북한을 어떤 그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요. 북한은 그전에 얼지 프리덤 가디언스 훈련하기 전에 네. 그런 이야기 했었죠. 반드시 어떤 한미에 응징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참 두려운 거는요, 북한이 이런 도발에 관한 한은 항상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자기네가 쏟아낸 말은 반드시 말 그대로 실천을 이야기죠.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이번에 북한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그 태평양 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 걸음이다.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국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또 전략군이 진행한 그 훈련은 미국과 그 졸개들이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제치의 서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합해 볼 때 한미가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어떻게 보면 그 실시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 정상 궤도의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미사일 성능 실험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현장에서 참관하고 환하게 웃고 있고 몸집이 많이 비대해진 모습, 저 특유의 헤어스타일 이런 거 보시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답답하고 화도 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말이죠. 김정은이 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원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또 덧붙였는데 예. 안정식 기자, 이 얘기는 또 뭘까요? 할 건 다 하면서도 앞으로 그러니까 레드라인은 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보다는 좀 오늘 국면에서 미국의 원동을 주시하겠다는 건 사실은 미국의 원동이 이제 미국의 대응이 뭐 단기간에 그런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렇게 대북 적대 정책을 하면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런 쪽에 좀 무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괌 포위 사격 이후에도 김정은이 약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약간 이제 수위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다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미가 정말 뭐 연합훈련을 축소하든지 뭐 좀 어떻게 하는 거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역시 너희가 너희 계획대로 가니 나도 나의 계획대로 가겠다 라는 이제 논리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연동을 지켜보겠다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물론 미국이 확 수위를 낮춰서 북한과 어떻게든 협상하겠다고 나오면 뭐 그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스탠스를 볼 때는 우리도 조금 더 도발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걸 좀 시위하는 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총연기관지 조선신보가 오늘 또 조금 전에 나온 내용 보면 미국이 괌 포위 사격을 피하려면 북한에 대한 도발 행위 중단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뭐 지금 안정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또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전략무기 전개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죠. 북한이. 예. 근데 또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의 부인이죠. 리설주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좀 사비 하에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보도된 거와 거의 비슷하게 그 셋째를 올 2월 달에 출산을 하였고 성별은 아직 아직 모르고 뭐 그 정도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게 정확해. 네, 그거는 뭐 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 저것도 국정원이 저렇게 예. 공개적으로 밝힌 거 아마 세계 언론들이 우리 예. 국정원의 보고 내용 받아서 기사를 다 쓴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 자녀 부분에서 나온 얘기를 좀 역사, 저기 기존 몇 년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한 2012년경에 국정원이 정보, 당시에도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하고 리설주가 결혼해서 애가 하나하나 있는 것 같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 무렵에 리설주가 한참 약간 배가 불린 듯 하다가 안 나오고 나서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거는 미국의 농구 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에 가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이름도 얘기했죠. 주혜라고. 주혜라고. 그러니까 이제 로드먼이 북한을 여러 번 갔는데 한 번인가는 가서 김정은 부부하고 원산의 그 별장인가 거기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한낮을 같이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딸 주혜를 데리고 와서 로드먼이 주혜도 직접 안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무렵에서 이게 김정은 자식이 자녀가 주혜 하나인지 그 전에 한 명이 더 있는지가 좀 애매모호했어요. 왜냐하면 로드먼이 갔다 와서 외신하고 인터뷰를 할 때 내가 한낮에 같이 있었는데 주혜를 안아봤고 주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설주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얘기를 했죠. 근데 첫째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엄마 아빠가 애가 둘인데 놀러 가면은 첫째는 놔두고 둘째만 갖고 데리고 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드먼이 갔다 온 이후에 저도 당국자들한테 아니 그 전에 첫째가 있으면 왜 별장에서 김정은 부부가 같이 휴식을 취하러 나왔는데 첫째를 안 데리고 나왔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국자들도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닐까도 좀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결국 첫째가 있었던 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 딸 둘째 주에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셋째까지 난 걸로 좀 그 믿을 만한 정보가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데니스 로드먼 북한 갔다 오고 갔다 오면은 항상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베이징 공항이든 미국에서든 로드먼 붙잡고 북한에서 어땠느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로드먼 답변했었죠. 지난 2013년 로드먼이 평양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eep the communication gap going as far as like I'm just trying to go over there to meet my friend Kim, the marshal, and try to start a new basketball league over there and stuff like that. That's it. I'm going to just over there to have a good time and try to bridge a gap with Americans and North Korea. Just let people see in America that it's not a bad thing to go to North Korea and have a good time and meet new people.
예, 로드먼이 2014년에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얘기군요.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 뭐 로드먼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절친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전에 얘기한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 북한 관련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이제 방송을 곧 시작을 할 텐데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어제 화성 12형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